한국 천주교 전래 초기부터 교우촌을 형성해 신앙을 이어온 구산본당 공동체. 교우촌을 품고 있는 구산성당이 건축의 특징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사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하남시는 수원교구 구산성당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한 사전 심의가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산성당은 벽돌로 이루어진 근대 건축물로 마을 공동체의 자발적인 모금과 봉사로 지어졌습니다. 구산성당이 위치한 구산마을은 1830년대부터 천주교 신앙 공동체가 형성됐습니다. 백삼이 순교 성인 중 한 명인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을 배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구산성당은 2016년 신도시 개발에 따라 레일을 이용해 건물을 원형 그대로 옮긴 국내 최초의 사례라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구산성당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은 경기도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하남시 문화재관광팀에 따르면 심의는 보완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